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와우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이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. 이 벤치프레스는 상체 운동 중에서 이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운동으로 이 대표적인 가슴 근육 운동이지. 이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다는 건 이 그만큼 다양한 근육과 이 관절이 쓰이는 동작이란 뜻이야. 이 지금부터 벤치프레스를 할 때 이 어떻게 해야 이 대흉근, 이 가슴 근육을 가장 잘 쓸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자. 자, 이제 벤치프레스를 잘하려면 이 다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먼저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줄게.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자면 이 먼저 바벨을 잡는 그립 너비는 이렇게 넓게 잡아줘야 돼. 이 그리고 발은 바닥에서 떼지 말고 이 살짝 넓게 벌려서 이 땅에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거지. 이 그리고 허리는 이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이 등 전체에 아치를 만들어주고 이 바벨을 내리는 위치는 여기 가슴 중앙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.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. 좋았어. 자, 먼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줄게. 우선 그립 너비를 넓게 잡아줘야 된다고 했지. 사실 이 그립 너비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의 목적이나 이 신체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가슴 근육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. 우선 인체 구조상 그립 너비가 좁으면 이 가슴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. 이 대흉근은 이렇게 몸통의 중심부터 이 팔까지 붙어있는 근육이거든. 자, 이 벤치프레스를 할 때 보면 이렇게 팔이 살짝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팔이 뒤로 갈수록 이 대흉근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이 또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지. 하지만 이때 그립 너비가 좁다면 이런 식으로 팔이 옆으로 벌어지는 대신 이 오히려 팔꿈치가 굽어지고 이 펴지는 정도가 더 많아지겠지. 그러면 손목과 팔꿈치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이 손목 부상과 팔꿈치 부상 확률이 크게 증가하게 될 거야. 그래서 적당히 넓게 그립을 잡아주는 게 좋아. 좋았어. 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너비의 대략 1.5배 정도가 가장 편하더라고. 그렇지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 이 셋업 시의 발과 아치 포인트는 이 한 번에 설명해 줄게. 우선 다리는 이렇게 바닥에 고정시켜서 이 땅을 견고히 밀어주고 이 허리부터 시작해서 이 등 전체를 아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지. 자, 이것도 가슴 근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동작이야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바로 이 흉추, 즉 등을 잘 펴주는 거지. 만약 등이 쫙 펴져 있지 않고 이 굽어진 상태로 벤치프레스를 한다면 어떨까? 이 등이 굽은 채로 이 팔을 뒤로 이렇게 쭉 보내면 이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이 오히려 어깨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야. 왜냐하면 내 날개뼈가 이렇게 잘 움직이려면 이 벤치와 내 몸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벤치에 등이 붙어 있으면 이 날개뼈가 어떻게 돼? 이 방해가 되겠지. 이렇게 되면 어깨 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어깨에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죠. 하지만 이렇게 가슴을 최대한 내민다 생각하고 이 등을 편 채로 이렇게 팔을 뒤로 보내면 이 어깨 부분이 아니라 이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고 이 조금 많이 움직여도 별 문제가 없겠지. 자,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편다고 펴는데 이 실제로 허리만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아.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자세 때 벤치에 발을 올려놓고 이 바벨을 당겨주면서 내 등상부를 벤치에 강력하게 박아놓고 이 날개뼈를 이렇게 모으고 시작해주는 거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잘 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땅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거야. 그런데 이때 만약 다리가 공중에 들려진 상태나 혹은 벤치 위에 올라간 상태라면 이 골반이 이렇게 둥글게 말리게 되고 이 그 상태에서는 가슴을 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지. 이 대신 허리만 과하게 뒤로 젖혀지면서 이 허리에 스트레스만 주게 되는 거야. 하지만 이렇게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 단단히 고정시켜 놓으면 이 등을 수월하게 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좁은 벤치에 이 등만 대고 있는 것보다 이 다리도 바닥에 놓은 상태가 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운동에 집중하기도 훨씬 좋아질 거야. 이 뭐 레그 드라이브라는 테크닉도 사용할 수 있고 말이야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을 내리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. 사실 처음 이야기한 그립 너비를 어느 정도 맞춰줬다면 이 내리는 위치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거야. 이 내리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신체 구조나 이 셋업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보통 스탠다드한 지점은 이 명치에서 유두 사이 정도의 지점이야. 이 명치에서 유두 사이의 지점. 만약 이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가슴 근육에 제대로 힘을 주기 어렵게 되고 이 너무 높이 올리게 되면 이 어깨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고 이 어깨 부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지.
예,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 내릴 때는 잘 하다가 이 팔을 뻗은 상태에서 이 바벨이 이렇게 명치 높이가 되는 거야. 이렇게 쭉 수직으로 미는 거지. 이렇게 되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게 돼서 이 손목 부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야. 이 내릴 때는 명치, 올렸을 때는 어깨 높이에 이 수직선상에 위치하게 해주는 거야. 약간 대각선 아래쪽으로 내려줬다가 이 대각선 위쪽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. 자,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한번 따라해보자. 자, 먼저 벤치에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벤치에 올려놓고 이 팔로 바벨을 끌어당기면서 이 가슴을 이렇게 펴주는 거야. 자, 이렇게. 예,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옆으로 벌린 채로 이 바닥을 밀면서 단단히 고정시키고 이 바벨을 넓게 잡고 이 팔꿈치는 살짝 내 몸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이 가슴을 활짝 펴주면서 자, 호흡 가득 들이마시고 그대로 바벨을 뽑아주는 거지. 이때 흔히들 하는 실수가 이 바벨을 앞으로 쭉 밀어버림으로써 이 모아놓은 날개뼈의 셋업이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사선 방향으로 이 팔을 당기면서 뽑아줘. 이 마치 이렇게 풀다운 하듯이 말이지. 자, 이게 잘 모르겠다면 이 바벨을 이렇게 쭉 밀어낸다는 생각보다는 이 날개뼈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팔꿈치를 펴서 이렇게 바벨을 뽑아준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질 거야. 자, 이렇게 바벨을 뽑았으면 이 바벨을 어깨 위치로 이동시킨 후 이 그 상태에서 바벨을 살짝 바깥쪽으로 휜다고 생각하고 이 팔꿈치를 안쪽으로 돌려주면서 이 바벨을 유두 높이로 내려주는 거지. 마찬가지로 동작을 반복할 때도 이렇게 날개뼈의 고정을 풀어버리면 안 돼. 이렇게 등상부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이 고정시키는 데 집중해줘. 좋았어. 그렇지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예뻐뻐.